반가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해설 강의입니다.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 정답이네요.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이 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자격증을 취득해도 개업 못하고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 취득하면 개업할 수 있습니다. 취직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미국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합니다. 2번 모든 개업 공개사는 모든이 X네요. 부칙 개공, 소위 중개인은 폐업하면 다시 등록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진정으로 중개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 완성되기 전에는 계약서 작성하면 안 됩니다. 완성된 때에 작성 교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입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는데, 정답은 4번이죠. 즉,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이어야 하지, 사유 발생 당시에는 근무 안 하고 처분 당시에만 근무했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번 미성년자는 나이를 먹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징역 1년 선고받고 3년에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입니다. 징역 1년 살고 나와서 3년까지 결격사유죠. 그 다음에 집행유예는 2년 선고받았으면 유예기간 2년 경과 후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3년에 개정됐습니다. 올해 개정됐습니다. 옛날에는 집행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지금은 유예 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받은 자도 복권될 때까지는 결격 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번 문제입니다. 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해서 틀린 것인데, 등록 기준은 1번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협동조합인 경우라도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거는 지금 현재는 맞는데요. 요거 9월 달에 삭제될 예정이랍니다. 지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인장 등록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와 인장 등록 같이 할 수도 있죠. 자, 5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반드시 등록의 효력은 상실된다. 실효된다. 상실된다죠. X입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비로소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8번 문제입니다. 기업,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토지 분양 대행할 수 있다. 토지는 안 되죠. 토지는 안 되고요. 주택, 상가 분양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니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예, 개발에 관한 상담은 모든 개업공인중개사 다 특수법인 빼고 다 가능하지요.
이건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아니므로 많이 주면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지체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사후 1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갑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개업공개사 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을은 등록 신청 시 건물주 승낙서가 있어야 된다 했는데 갑 개업공개사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승낙서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